구체식 인식이 불지검하며, 근데 실상은 이렇더라 이거지. 현실은 구체. 원래 개라든지 돼지라든지 이건 뭐죠? 사람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였지요. 그런데 거꾸로 돼가지고 개나 돼지가 식 인식이 불지검. 인식 할때 식자는 밑에 식자는 식량이에요.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개와 돼지가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지검. 그거를 탄속할 줄 모르고. 지금 그렇잖아요. 개판이잖아요.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식량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개한테 맨날 고기 사다 고기도 요 부위 저 부위 막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걸 사다가 맨날 주면서 이쁘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똑같다고. 또 반면에 도의와 표의 불지바라고 이거 진짜로 길거리에는 아표 굶주려서 죽은 시체가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불지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지요. 국민들이 다 굶주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누렇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사람이 그랬더니 경은 참 멍청하기도 하고 아왜 고기죽을 써서 주면은 황달이 안 걸릴 텐데 왜 고기죽을 안 써서 그렇게 다 응? 국민들이 얼굴이 노랗게 뜨도록 만들었냐고. 그것처럼 이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굶주려서 죽은 시체가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불지발. 자기들이 국가에서 식량을 모아놨잖아요. 그 식량을 풀어서 사실 그 굶주림을 면하게 빌려줬다 가을에 거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인사 얻은 즉활 피하야라 세하라 하나님. 사람들이 죽고 나면 임금이 말 구실을 어떻게 삼냐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세하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저도 해당될 거예요. 잘못 가리켜 놓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 핑계대는 건다제 탓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 시하이여 척이니 살찌왈 비하야라 병야리오. 이것은 척인, 척자는 이게 찌를 척자예요. 사람을 찔러서 살찌, 그를 죽여놓고 말하기를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무기가 죽였다고 한단 말이죠. 어? 칼로 찔러 죽이고서는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요 칼이 그랬다. 요칼 나쁜 놈이죠. 칼만 때리고 잡는단 말이죠. 그거와 똑같지요. 그러니 왕무 죄세하시면 임금께서 이 풍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고는 그런 해를 핑계대지 않으신다면, 즉그 흉년이 들은 해를 죄로 여김이 없으시다면 사천하지민이 지언하리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나라로 몰려올 것입니다. 앞에 서론이 그랬잖아요. 불가다 불가서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다 구름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서론 결론이 딱 맞았나요? 검은 제하라. 검이라는 것은 이 제어한다, 제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개나 돼지가 사람 먹을 거 먹고 펄펄 뛸 때는 통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표는 표자는 이게 굶어 죽을 표자지요. 원래 굶어 죽을 표자는 위에 그 초두가 빠지고 옆에 주검시변이 붙는 거예요. 그자와 같은 글자로 쓰인 글자예요. 표는 아사이냐라.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다. 발은 발 창늠이 진대야라. 발이라는 것은 창늠. 창늠은 창고예요. 창고를 열어서 열어서 진대 빌려주는 거다. 새는 위 세지 풍요이라. 새라는 것은 여기 새를 죄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새라는 것은 세지 풍요. 그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가지고 말한다 이거죠. 해왕이 불능 제민지 산하고 우사 구체로 득이 식 인지식하니 양해왕이 능히 백성들이 산업을 통제하지 못하고 즉 백성들이 먹고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이건 정부 책임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돼지나 개로 하여금 특이 식인지식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먹게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렇게 했으니 즉
여 선왕제도 품절주의로 이르라. 그러니 선왕제도 품절의 뜻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지어 민기 사호되 심지어는 백성들이 굶어서 죽는 데 이르러서는 유 불지발.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오히려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살릴 생각을 못한단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니 즉기 소인은 특민간지속 이연을. 저 위에서 왜 곡식을 옮겨주고 백성을 이사가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결국에는 백성들끼리 한 거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준 게 아니단 말이죠. 다만 특자여, 다만 민간의 곡식일 따름이거늘. 내이민 불가다로 귀 죄여 세흉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양은 어떻게 했냐면 백성들이 더해지지 않는 것으로써 귀 죄여 세흉 그 해의 흉년에다가 흉년이 들었다는 데에다가 죄를 돌렸단 말이죠. 그랬으니 신은 지 인지 살인이요 이 불지 조인자지 살인이라. 이것은 인지살인, 칼날이 사람을 죽인 것만을 알고, 불지, 이? 조인자지 살이냐. 칼을 잡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알지 못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그렇지요? 칼날이 죽였지, 왜 내가 죽일 건데? 그런 거예요. 불죄세면 새를, 새의 풍흉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스스로 자반, 스스로 반성을 해서, 익수기정하여 더욱더 그 정치를 갈고 다듬어서 천하지민이 지연이니 천하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니 즉 부단다어 인국이라 이웃나라보다 많고 적고만을 따질 것만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올 거단 말이죠. 정자의 논단을 한번 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정자왈 맹자지론 왕도 불과 여차시니 맹자가 왕도 정치를 토론한 것이 불과 여차하니 이거에 지나지 않아요. 왕도 정치 핵심은 뭐라겠죠? 득민심이라겠지요. 민심을 얻는 거.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다음에 의리를 가르쳐야 된다 했지요. 이게 그때도 경제가 우선이었나요? 경제 다음에 교육이었나요? 이렇게 볼수 있나요? 일단은 등 따서고 배부르고 등 따순 다음에 가르쳤잖아요. 그러니 가히 실의로다. 가히 실지라고 하겠다. 이 실지죠? 꾸민 게 없지요? 우왈 공자지시엔 추실이 숨이나 천하유지 춘주지 위의라. 또 말하기를 공자님께서 살았을 때의 그 당시에는 추실이 주나라 왕실이 수미 비록 미미했지만 있으나 마나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천하유지 존주지위라. 그런데도 오히려 천하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존주 주나라를 존경하는 것이 의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고로 춘추에 이 존주로 위본하고 춘추라는 것은 공자님이 쓴 역사책이에요. 춘추에는 존주, 주를 존경한 존중하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았고 이건 시점을 갖고 말하는 거죠. 지 맹자 시하얀 맹자의 때에 이르러서는 칠국 제공하여 진한 위조 연제초 일곱 나라가 전국 칠웅이라고 하지요. 일곱 나라가 제공하여 그 제공 서로가 우열을 다퉜단 말이죠. 다퉈서 천하 불부지 유주의 생민지 도타니 이극하니 천하에서 온 세상이 다 불부지 유주 주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서 생민지 도타니 이극하니 백성들의 그 생민의 도탄지경이라고 하죠. 도탄지경이 이극하니 이미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 당시 시하야 최후 능행 왕도면 그러니 이 당시에 제후들이 제후들 중에서
등이 왕도 정치를 행하기만 한다면 가히 왕이라. 가히 여기 왕자 밑에 거성 써 있지요? 이럴 때는 한 나라의 작은 왕이 아니라 천하의 왕도로 탈 왕자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차 맹자 소위 권제량지구나. 이것이 바로 맹자가 제나라와 양나라의 임금에게 권해준 이유다. 뒤에 똑같이 나와요. 제나라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또 있어요. 그러니 개 왕자는 천하지 의주야라. 그러면 천하의 왕노릇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천하의 의주예요. 요게 이제 맹자 전체에 흐르는 맥락이에요. 천하의 의주가 되느냐 못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천하의 표대가 되느냐 못 되느냐. 그 자체를 의주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의를 세워나가는 거죠. 성현이 역 하심제실이요. 그러니 성현이 무슨 마음이 있겠는가? 다른 마음이 있겠는가?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시 천명지 개여 미개이신이라. 천명이 개 바뀌느냐? 아직 안 바뀌었느냐 하는 것만을 볼 따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의 왕한테 천명을 바꿀 수 있는 키를 주는 거지요. 그렇지만 못 받아들인 거지요. 제나라 선왕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 마음이 바로 성인의 마음이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 단을 보시면요. 채식 인식이 불지검하며 도유 아표이 불지팔하고 인사 얻은 즉왈 피하야라 세야라 하나니 시하이여 척이라고 읽어요. 시하이여 척이니 살찌왈 비아야라 병렬이요 왕무 최쇄하시면 사천하지민이 지연하리이다. 검은 제야라 표는 아사이냐라 바른 발창음이 진대야라. 새는 위 세지 풍흉냐라 해왕이 불릉제 민지산하고 오사구체로 득이식 인지식하님 즉 여선왕제도 품절지의로 이의람 지야민기 사후대 유불지팔하니 즉기 소인은 특민간지속 이연을 내이민 불가다로 귀죄여 세흉하니 신은 지 인지살이니요 이 불지의 초인자지살이냐라 불죄세면 즉 필릉자번이 익수기정하야 천하지민이지연이니 즉 부단 다어 인국이라
청자발 맹자지 논왕도에 불과여차하시니 가위시르이로다. 오왈궁자지시엔 주시리수미나 천하유지 존주지위의 고론 춘추에 이 존주로 위본하고 지맹자시하얀 칠곡쟁웅하야 천하불부치유주의 생민지도타니 이극하니 당시시하야 최후의 능행왕도면 즉하이 왕의라. 자맹자의 소위 권재량지 9년이 개왕자는 천하지 의주야라. 성현이 역하심제시리요. 시천명지 개역 미개이시니라.